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있으세요? 북한에서 최근 조금 변화된 뭐 감시 체계라든가,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 북한 내부에서 그 인구 문제. 예. 인구? 네. 무슨 인구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존에 지금 현재 북한이 이 유엔에서 2016년 14년인가 이때 그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 인구를 전면 재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때 했는데, 예. 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었습니다. 2,500만인데. 예. 예. 근데 북한의 인구는요. 1992년에 2,800만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그건 제가 잘 알아서 그런데 2005년에 2,800만이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예전에 그 매해마다 조선 연감이라는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연감. 예, 조선 연감이라는 걸 보면 그의 뭐 김일성의 신년사로부터 김일성의 현지 시찰 주요 당 주요 회의 뭐 이런 거 다 그 그렇죠. 북한에서 예, 일어난 모든 일들. 예. 예, 그게 맨 마지막 장을 보면 그해 인구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네. 북한은 항상 2,500만이다. 뭐 네. 2,500만 밑으로 기록했는데 여기에 아주 모략적인 게 숨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모략? 예. 북한은 항상 인구를 3,400만 명을 줄여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그러니까 1960년대 말이죠. 노동당 4기 15차 회의, 4기 15차 전원회의가 갑산파를 숙청하는 회의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지방까지 정말 몇만 명을 그때 쓸어버렸죠. 그리고 당의 그렇죠. 유일사상 체계를 세운다면서 이 남한 출신으로서 북한에 올라간 사람들 몽땅 농촌에 추방하거나 다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럴 때 그 김일성이가 한 말이 있죠. 이렇게 막 인구에 그 큰 자리가 그 빈 공간이 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숙청해서 그래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인구를 이제부터 항상 줄여서 원래 인구보다 줄여서 발표하자. 왜? 북한에서 만약의 경우 이미 시각에 어느 도시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났다. 정변이라도 일어났다 하면 몇백만 명은 확 쓸어버린다는 거죠. 숙청할 거를 대비해서 예. 인구 네. 조작을 했다. 예. 인구 통계 조작을 했다. 예. 아,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두 서크님. 신재민 행방불명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감독님.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예.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전달해 들은 바에 의하면 신재민 전 사무관은 행방불명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 자살 시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예, 알려졌습니다. 예, 그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된대요. 상당히 그 이 불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은 예, 좀 그 안전한 곳에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행방불명은 아니겠죠.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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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시죠. 예. 네. 우선, 예.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북한 내부에서 일부 사법적인 기능, 행정적인 기능이 달라진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예. 우선, 인민위원회 내에 노동자 규찰 때 인민방 경비초소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있을 때부터 인민방 경비초소라는 걸 지어놓고 경비를 서라고 했는데 네. 사실 뭐 밤에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다 경비를 섭니다. 예. 이 경비를 그 인민방 초소 그 인민방 경비를 전문 담당하는 인력이 이 그 세
하루 저녁에 인민반에서 세 가정이라고 합니다. 세 가정의 사람들이 그 나와서 그 경비 초소에서 자면서 교대로 한 사람씩이 밖을 계속 돈다는 거죠. 사실은 도둑이 너무 설치고 다녀서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뭐 정권을 반대하는 이 전단 이런 것도 자주 뿌려진다고 합니다. 전단? 북한 내부에서 무슨 전단?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전단,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느 역전 옆에 벽이랑 이런 데다가 붙여놓는다. 자꾸 붙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진짜요? 네, 많이 발생합니다. 평양시에서도 엄청 발생했습니다. 그냥 김정은의 그 경제 시체, 그 다음에 핵과 관련된 거, 그 인민 생활은 완전히 포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피라가 많이 벽에 붙는다 이거죠. 예. 그게 아니라. 그럼 잡아가진 않나요? 그걸 잡으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인민 생활을 포기한 지 오래다. 제 머리에는 인민 생활이 아니라 오직 자기 돈 주머니를 채울 생각밖에 없다. 막 그런 내용이 그 평양시 김일성 종합대학 주변에도 막 그 울바자 곁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인민반 경비를 강화하고 밤에 드나드는 사람들 몇 시에 우리 인민반에서 누가 왔다 했고 어느 집에 손님이 왔고 이런 걸 다 적어놓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비, 그다음에 노동자 규찰대라는 건 또 길거리에서 이상한 사람들, 그다음에 옷차림을 개성하게 한 사람들 이거 다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단속하는 거 이걸 총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이 통제하기 위해서, 이 인민위원회 안에 그 행정부라는 걸 새로 내왔습니다. 인민위원회 안에 행정부. 원래 행정위원회였는데 이제는 행정부가 인민위원회 안에 행정부라는 부서를 새로 조직했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2016년도입니다. 16년도에 행정부를 새로 조직할 때 대하여 이거 김정은이 지시로 딱 내려왔고 저한테 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여서 이거 이렇게 행정부가 조직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노동단련대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각 도, 시군에 시군마다 다 노동단련대가 있는데 이건 뭔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그저 보통 한 10개월 미만이죠. 최소 한 달부터 10개월 미만까지 이 노동단련대를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노동단련대를 이름 자체가 노동단련대였는데 이 국제적으로 막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이 노동단련대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노동단련대를 노동교양대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 김원웅이 보위부서 숙청될 때에 이 노동단련대를 노동교양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 그러니까 노동교양대는 각 시, 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 소재지들마다 도강자 교양대라는 걸 하나씩 또 새로 내왔습니다. 이거 언제 나왔어요? 이것도 2016년 말입니다. 도강자 교양대. 이건 옛날에 없었는데. 그냥 도강자 단련대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일의 강도라는 게 막 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지금 같은 겨울에 불도 안 때는 그런 방에서 잠을 자야 되고 그냥 짐승 생활을 합니다. 짐승보다 못하죠. 이 도강자라는 게 불법적으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냐. 이 탈북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이 도강자 단련대 교양대에 안 들어갑니다. 왜 탈북을 시도했다는 게 그 밝혀지면 최소한 5년 이상입니다. 이게 대개 여자들의 경우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5년을 먹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7년을 먹습니다. 7년? 남자들은 좀 더 가혹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
가족 통째로 탈북을 시도하다 들킬 경우에는 이때는 이웃 불문하고 부부간 다 15년형입니다. 예, 15년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15년형은 북한의 최고 형벌입니다. 그 이상은 총살입니다. 그래서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분들은 5년 이상부터 15년까지다. 그러면 도강자 단련대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예. 예, 이 도강자 단련대는 탈북을 시도하지 않고 그냥 밀수를 하다가 잡힌 사람들. 아, 예,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밀수를 하다가 잡힌 사람들. 그리고 이 중국에 많이 나가 있죠.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그 수감돼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중국에 나가 그러니까 중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어디 외부에 조금 한 걸음이라도 나가려면 자기 담당 보위 지도원하고 책임자한테 그 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무엇을 사러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여기 몇 분 동안 어디를 갔다 온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잘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나간 사람들은 또 도강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몰래 그 자기 숙소를 이탈해서 중국의 예. 상점이나 장마당을 돌아보면 돌아보다가 잡히면 예, 그 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숙소를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도 그 시범이다 해가지고 자유주의 행동하네요. 네, 그런 거라고 해서 무조건 귀국시킨다는 겁니다. 아, 귀국시켜서 예, 도강자 단련대 그래서 도강자 단련대에 넣는다는 이야, 겁니다. 나쁜 놈이네. 예, 그래서 중국에 파견 있는 근로자들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이 사람들 뭐 제 마음대로 장마당이나 상점도 구경을 못합니다. 노예 맞아요. 예, 그냥 몇 명씩 조를 짜서 밖에 내보내고 몇 분 동안 어디 상점을 돌아보며 필요한 물건만 사오나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지 혼자씩 나가면 이건 무조건 귀국시켜서 도강자 단련대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 이런 도강자 단련대가 각 도마다 하나씩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김원홍이 숙청된 다음에 네. 국가보위성에서 뭘 내왔는가? 기존에 우리 이 북한 주민들이 불법 휴대전화를 쓰는 거 이걸 단속하는 게 그 전파감시국인 27국입니다. 국가보위부 27국이 전파감시국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거 이 6.12 그룹바가 이 불법 영상물은 6.12 그룹바가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 불법 휴대전화는 27국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7국에서 15국이라는 걸 새로 내왔습니다. 요즘에? 2016년 김원홍이 숙청될 때 아. 예, 이 15국은 뭐인가? 그러니까 국경연선에서 불법 휴대전화를 쓰는 그러니까 중국의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서 이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지인들하고 통화를 하는 이런 전화를 불법 휴대전화라고 하는데 그런 불법 휴대전화를 단속하는 걸 15국이 합니다. 예, 그리고 기존의 전파감시국인 27국은 뭘 맞는가? 27국은 중국과 한국의 전파 그러니까 한국 고위층들이나 한국 그 일반 뭐 주민들 그리고 경찰들이 시위대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무전기랑 이런 거 이 북한이 이 송악산이라고 있죠. 그 개성에 가면 송악산이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평강에 가면 오성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전파감시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파감시소가 이 오성산이 워낙 1150m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한국의 이 경찰들이 이 시위대를 통제하면서 이렇게 무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 무전기까지 다 도청한다고 해요. 오, 예, 그리고 휴대전화도 감청한다고. 한국 사람들. 예. 그래서 이 그 북한 애들 이 한국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그 빼내는 게 그래서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정 주파수를 그 특정 전화 휴대폰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술이
그 중국에서부터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기계도 그렇군요. 다 중국에서 들여오고 그래서 개성의 송악산하고 그다음에 평강의 오성산에 그 전파감지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이거 27국이 맞는다는 거죠. 그런 전파감시를. 그리고 백두산하고 포태산에는 중국의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중국 고위 간부들이나 당 간부들, 기술자들의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그 감시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27국이 합니다. 그리고 각 또 최신국이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우체국인데 우체국에 기술준비소가 있습니다. 이 기술준비소 사람들은 이 북한의 이런 이게 다 그 기술준비소에는 이 컴퓨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를 이미 시각에 와서 또 돌아다니면서 다 검열을 합니다. 예. 북한은 컴퓨터를 다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 최신성하고 그다음에 인민보안성에 다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뒤에 이 밑판에 그 등록번호하고 뭐 매월 며칠일에 검열을 받았다는 이런 걸 붙여놓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 컴퓨터를 검열한다는 거죠. 네, 검열이 아주 깐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있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에서 뭘 새로 깔고 뭘 지웠는지를 다 검열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 그 컴퓨터에 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대개 노트북을 선호합니다. 왜? 등록하지 않고 감추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노트북을 선호하고 그 자기는 자기네 집에는 컴퓨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지금 그 기술준비소고 그래서 북한은 진짜 꼼짝도 못하게 주민들을 단속합니다. 이번에 이 새해 들어서면서 이 15국이 이 대대적인 뭐 캠페인을 벌린다고 합니다. 이 불법 휴대전화, 불법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바쳐라. 예, 바치지 않으면 그냥 간첩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그때는 니네 뭐 형기 없다. 그냥 간첩으로 취급되면 니네 거기서 죽는 거다. 순순히 말할 때 내놓아라.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이제 포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주민을 신고했을 때 예. 북한 돈으로 30만 원입니다. 북한 돈 3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쌀 한 키로 값이 5천 원이니까 그거 계산하면 5천 원이면 몇 키로입니까? 30으로 35, 150키로는 살 수 있겠네. 예, 쌀 150키로 값이면 북한에서 진짜 이건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 그렇지. 자기가 휴대전화가 없는데 네. 저 자기 우리 동네 아무개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이걸 신고해서 그게 사실로 알려질 경우 그만한 30만 원의 그 포상금을 준다는 거죠. 대신 누가 신고했다는 것은 절대로 알리지 않는다. 예, 알리지 그렇군요.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신고를 해라. 예. 예. 이젠 그래 북한은 이런 불법 휴대전화나 아니면 불법적인 도서들도 있습니다.